고양이가 이거 좋아해? 아니, 고양이가 누가 왔나 싶어서 보고 있는 거야. 아, 길러 쉬는 거예요? 아니요. 이상한 사람이 와갖고. 저 끝에 있는 게 흑동과거든, 저 뒤에. 흑동과. 네. 지금 요게 하늘수박. 네. 그럼 이게 다 큰 겁니까? 네, 거의 다 컸어요. 거의 다 크고, 저쪽에는 크고 있는 거 있고. 네. 크고 있는 거는 이제 봄에 옮겨다 심은 건데. 네. 저는 이게 원래 안 달릴 줄 아세요? 안 달릴 줄 알았는데. 이거 몇 번째 심으시는 거예요? 오래됐어요? 이거는 한 번 심으면 해마다 올라와요, 이게. 아, 그러면 이게 다년생이 아니라 연년생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? 네, 다년생이에요, 다년생. 이렇게 노랗게 된 거는 익은 겁니까? 예. 네. 그럼 이걸 어떻게, 조그만한데 이렇게, 물렁한데요? 예? 물렁해요. 예, 그런 거는 이제 작은 게 익은 거고. 아, 익은 거예요? 네, 보통은 이제 커야 익어요. 그럼 어느 정도가 큰 겁니까? 최고 큰 게? 큰 거는 좋아해, 뭐, 보통 주먹보다 크지요. 뭐, 이런 건 이제 다 큰데. 네.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뭐 뭐야 그 주먹보다 더 커요 이런 거네 만한 주먹보다 그럼 이 정도가 다 컸다 이 얘기죠? 그러고 이제 저쪽에 저 이거 가는 거 있잖아요 이쪽에 네 그만은 이렇게 위에서 그래서 이끄다는 게 이거 한 사람 먹으면 딱 좋은 거야? 이거는 이제 먹는 것보다도 그 약용으로 쓰는 거예요. 약용. 약용으로. 요거는 몸에 어디가 좋습니까? 열매 같은 경우는 특히 기관지 같은 게 좋고요. 천식 기관지. 네, 그 와. 뭐 이거 먹고 비염은 좋습니까? 글쎄 비염은 코잖아 코. 네. 코는 잘 모르겠어요. 코하고 기관지하고 연결돼 있으니까. 그거는 좋지요. 좋은데. 아 그래. 이거 먹고 이제 폐암 완치한 분도 있고. 아, 그래요? 폐암까지? 네, 그러고 이제 기관지 확장증이라고. 네네. 그거는 잘 못 고친다 그러더라고요. 맞아요. 지난번에 인천 계신 분이 와가지고, 작년에 와서 하도 부탁을 하길래 씨앗 난간옥을 세 개를 드렸거든. 그래서 우리는 이제 먹으면은 이렇게 박혀서다 그냥 넣고 물 잔뜩 먹어 끓여 먹는데, 그분은 뭐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한 컵을 만들어가지고 졸여가지고 그렇게 먹었대요. 먹었는데 계속 좋아진 거예요. 아 그래요? 좋아져가지고 작년에는 오셔가지고 뭐 1년치를 이제 준비해가지고 또 모종까지 가져왔어요. 자기가 심어서 먹는다. 심어서 먹는다. 네. 다 그것도 이렇게 제공해주셨구나. 그러고 이게 뭐 당뇨에도 좋고 뭐 이게 뭐 무슨 뭐 유선암인가 그런 데는 그 균 자체 여성 유선암? 예, 네, 그 균 자체를 뭐 70%인가 뭐 90%로 완두피를 죽인대요. 그래서 요새는 이게 좀 굉장히 하여튼 굉장히 귀한 약재로 쓰여요. 근데 국내에서는 대부분이 이제 중국에서 수입해 들어온 건데 중국에서 수입해 들어온 거는 이 파랄 때 아주 파랄 때 썰어서 말려 가지고 약효가 별로 없다네 여기에. 그렇구나. 그리고 또 그 방부제를 많이 쳐 가지고. 아, 그렇죠. 오랫동안 그 갖고 오려면 많이 쳐 가지고 그 약효도 없는데 먹은 사람들 좀 찝찝해요. 그렇죠. 방부제 먹는 거죠. 농약 먹는 거. 아, 그러면 이게 와, 또 이게 하늘 수박이라는 게 이렇게 약재로도 사용할 수가 있네요. 그렇죠.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하나에 만 원씩 팔거든요. 아, 요거 조그만 게 하나 만 원? 그렇죠. 만 원씩 팔는데도 작년에는 이제 이맘때 거의 다 계약이 됐어요. 계약이 됐는데 씨앗을 좀 저거를 좀 준비를 하라 그래가지고 작년에 씨앗을 난 거고 원래는 일본만 팔고 전량 다 이제 씨앗으로 이제 돌라 그래요. 그럼 이것도 열대 작물입니까? 아니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거예요. 자생하는 거. 아 이런 것도 있어요? 우리나라 처음에 왔을 때는 밭이 이렇게 원래 경사가 됐거든. 네. 경사가 됐는데 포크레인 가지고 흙을 대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펌펌하게 만들었어요. 여기 같은 경우 하우스 이거 질라고 만들었더만은 막 저런 데서 올라오는 거 저 올라온 데 있지요. 네. 원래는 여기 이제 비닐을 다 씌웠는데 곡식 심으려고.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일하는 건 나한테 이게 안 맞아가지고 네. 이거 꽃이 이뻐서 꽃이나 보려고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. 아, 그럼 우연하게 여기 이렇게 올려놓은 게 올려놓으니까 몰래 썼던 거죠? 아니 알고 있어서 예, 좋다는 소리 들었는데 처음에는 판다고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이제 위로 올리면 위에서 꽃이 하얗게 피거든.
꽃보기 좋아서 이렇게 했는데, 여름엔 되니까 이렇게 또 열매가 이렇게 조용히 달리고, 가을 되면 이게 또 노래요. 노래, 요 색깔이. 예, 맞습니다. 그러니까 노래가지고, 또 가을 되면 또 가을대로 또 보기가 좋더라고, 이게. 그럼 이거는 먹어도 되겠네요, 따서? 네. 이게 당도가 높은가요? 당도보다도 네. 지금 이제 그 약재가 이제 귀하게 쓰이다 보니까 지금 다 전량 다 약재로 들어가요. 와, 약재로. 아, 또 우리나라 이런 열매가 있네요. 그러니까 이제 좋은 것도 네. 특별히 좋은 거는 또 이제 저 뭐야 또 이렇게 또 찾아가지고 개발하면 굳이 뭐 외국에서 수입할 필요도 없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. 글쎄 말이에요. 네. 몰랐던 작물들이 많이 있네요, 특경 작물. 많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,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뭐, 농약도 필요 없고. 필요 없고요. 원래가 야생에서 자르는 거니까. 야생.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보기도 좋고, 또 이건 아직 뭐, 국내에서 누가 특별히 농사진 사람이 없으니까. 글쎄 말이에요. 가격도 이제 제대로 바꾸고, 그런 거죠.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우연찮게 여기 파사에서 이런 걸 작물을, 특경 작물을 하게 됐네요? 또? 그렇지. 저는 이제. 운이 좋으신 건지. 저는 좀 게으른 편이라서. 아니, 엎드려 사는 이런 건 못해요. 네. 모든 걸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딱이 좋게. 아. 뭐 엎드려서 뭐 풀 뽑거나 이런 걸 네. 안 해봐가지고. 그러니까 이 쭈그려 앉아가지고 일하시는 걸. 그런 거는 하기 싫으니까. 그런 거는 풀 뽑는 거는. 네. 5m도 못 뽑아요. 아, 귀찮으시고. 머리가 뒤탈리고 뭐 이런 거 안 되겠더라고. 그러고. 이게 이제 어릴 때부터 농사를 지어봤으면은. 그렇죠. 되는데. 네. 그냥, 뭐,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다가 막상 와서, 이렇게 농사를 지으려고 그래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. 그렇지 않아도 뭐, 옛날에는 저, 시골 촌놈 아니었어요? 아니, 촌놈. 우리 사장님. 했지만은 저는 그래도 뭐, 안 해보셨으니까. 별로 안 해봤어요. 일찍 또, 도회지로 나오고. 나가고. 네. 또 이렇게 쭈그려 앉아서 하는 게 몸에도 맞지 않으니까. 쭈그려 앉아 하는 건 아예 처음부터 못했어요. 못하시고. 그러고 또, 난 또, 뭐가 힘들어하면은, 저희 시골에 이제, 부모님이 옛날 농사를 이제 당분간 지었었는데, 그 고추 있잖아요, 고추. 네. 아이, 고추, 그 따는 데 가면은, 아이고, 막 그냥, 옛날에는 머리를, 빡빡 머리를 다 보니까, 고추밭에 가면 막 엄청 뜨거워요. 막 머리가 막 이렇게 막, 뒤어 비껴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땅에 지혈 올라오고, 또 고추밭에 모기가 있어가지고, 모기 이래서, 아유, 막 그냥, 농사 그러면 아예 듣기도 싫었는데, 아. 이제, 나이가 드니까 저도 이렇게 또 농사를 짓게 됐어요. 네. 그러셨구나. 그럼 우리 사장님 이렇게 농사 몇 년 정도 여기서 지으신 거예요? 거의 한 10년 정도. 10년 되셨고. 네. 그러면 아까 저기 경매사로 25년 하시다가, 이 농사는 이제 한 10년 정도 하신 거네요? 네, 그렇죠. 뭐, 10년. 좀 쉬시다가 하셨겠죠? 처음에는, 처음부터 한 건 아니고. 네. 처음부터 서울서 이제, 두 달에 한 번,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내려오다가. 아. 저게 이제, 말을 심고 돈이 되면서부터. 아, 하늘마? 처음에는, 저희가 키로에 10만원 팔다가. 네네. 8만원 팔고 10만원 팔고 이렇게 팔았거든요. 근데 뭐, 한 8만원 팔 때만 해도 수익이 굉장히 좋았어요. 그래서, 그때만 해도 몸도 아프고, 이렇게 있다가, 갑자기 돈이 쑥 들어오니까. 네. 그냥. 끝 맛을 아셨군요.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, 또, 여기 와서 이제 또, 처음에는 산에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, 몸 아픈 것도 싹 없어지고, 하여튼,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 와서, 건강도 찾고, 이렇게. 현재가 또 재미를 보고 있는 상태. 예, 거의 일석삼조네. 네. 그런 셈이죠. 네. 보다시피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. 아무도 없어요, 없고. 그러니까. 또, 여기는 뭐 누가 뭐 간섭할 사람도 없고. 예. 그냥 이렇게 키워가지고, 뭐 맨날 구경 댕기는 구경. 뭐, 이 풀도 별 상관이 없어요. 그러면, 이거 그늘 꼭 줘버리면은. 네. 밑에 풀이 힘을 못 쓰거든. 아, 그렇구나. 네, 그래서 봄에 심어가지고 어느 정도 키울 때까지만 좀 이렇게 그 전에 좀 댕기고, 그러고 나면은, 뭐, 그냥 지가 알아서 크니까, 지가 네. 알아서 크니까, 이제, 별 손댈 것도 없어요. 뭐, 약도 칠 필요 없고. 여기 있으면 뭐, 사람이 안 오니까 빨개 벗고 다녀도 되겠어요? 그래도 사람은 많이 와요. 많이 와요? 그렇죠. 지금은 많이 알려지지 않습니까? 어쨌든 사람은 많이 오는데, 뭐,
저 가서 예를 들어 내가 모욕을 해도 네. 저 개가 있어가지고 저 입구에 누가 오면은 막 짖기 때문에 아 누가 오는가 보다 싶어서 아. 옷을 입고 그러거든. 입고 네. 그렇죠. 그냥 조금 형식상 걸쳐야죠. 아유 뭐 형식 차이는 네. 많아. 당연히 걸쳐야죠. 우리 나는 장인이다 보면 막 빨개 벗고 다니시는 분도 있잖아요. 아 선생님께서 그거는 자 그런 거죠. 너무한 거고. 자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열매도 소개해 주시고 통과 특용 작물 또 하늘 이 수박이 우리나라 거라고 그러네요. 야 몰랐던 작물들이 이렇게 재배를 하시고 또 얘기도 들어봤는데요. 우리 사장님 여기 보시고요. 또 보시잖아요. 네. 예, 인사 말씀 한번 해주세요. 아이 뭐 인사 많이, 말씀까지는 예. 뭐 이런 거 좀 많이 파시면 좋죠. 네, 그렇죠. 이게 예. 이게 이제 이 뭐 굳이 뭐 외국에서 수입해올 필요 없이 네. 이 국내에도 잘 살펴보면 좋은 게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들어봐도 천식이나 좀 기관지 폐암 이런데도 예, 건강 질환 같은데 또 약재로도 쓰인다 그러니까요. 이거 같은 경우는 또 뭐 그저 뭐야 막걸리 옛날에 빚을 때 네. 요거 익은 거 갖다가 뭐 같이 빚으면은 네. 뭐 파, 뭐야 뭐 다리 삐거나 허리 아픈 데 또 또 최고 좋다 그러더라고요. 막걸리 그 찌꺼기를 뭐라고 그러죠? 아 그 뭐라고 그랬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. 글쎄요. 나 잘 모르겠네. 그 막걸리 짜고 나면 찌꺼기를 뭐라고 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요. 글쎄요. 그 뭐라 그랬어? 예. 그러고 그 단술. 단술. 단술 할 때도 요거 어떻게 해 먹으면은 그렇게 좋다 그러더라고. 아 용도가 다양하게 네, 응용할 수 있군요. 해남 계신 분은 해남? 자기 이제 언니가 애기 낳고 살이 안 빠져가지고 두기 끼고 살 쏙 뺐대요. 와. 그랬다고 또 이거를 또 구입해 가신 분이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어떤 성분이 있는지는 몰라도 네. 이제 원래 농업진흥청에서 이거 이제 성분 검사를 한다고 저 뭐야 저기 뭐 씨앗도 가져가고 이제 저 모종도 가져가고 했었거든요. 뿌리도 가져가 이랬어요. 저도 이런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엔. 근데 다른 사람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. 그렇죠. 이제 네. 저는 이거 이렇게 처음에는 재미를 키웠는데 예. 또 오는 사람마다 다 신기하대요, 이게. 신기하죠. 신기하고, 특히 이제 그 6월 달에 꽃이 피거든요. 6월에? 꽃이 피면 꽃이 막 한 게 머리카락 같아요. 머리가 하여튼 네. 하는 게 꽃이 너무 신기하다고 네. 그래요. 그래서 그 전에 사진 한 3년 전인가 그 한국 사진작가협회에서 와서 이거 찍어간다고 아. 막 엄청 찍어갔었거든. 네.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찍어가는 거는 나중에 보니까 또 그 어떻게 또 이거 홍보진하고 똑같아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. 네. 또 이거 배 같은 것도 꽃이 필 때 예쁘거든요. 예. 그런 것처럼 똑같이 이런 것도 6월 달에 보면. 아니, 이거 같은 경우는 꽃이 특별해가지고. 특별해요? 한 군데 많이 피면은 지금은 꽃이 이제 거의 없지. 없죠. 꽃이, 지는 게 있네, 지는 거. 지는 게 있어요? 아, 그거구나. 이게. 네. 이게, 요, 벌레 봐요, 요. 네. 벌레? 요게 뭐야? 예. 그, 박종류. 아. 박종류는 벌레. 특이하네요? 이거 어떻게 구경을 하려고 그래도 잘 못 했는데. 오늘도 그 카메라 대니까 이거 딱 나오네. 와, 저런 거. 끝이 저거 뭐야? 입 모양이 틀린데요? 입도 다르고. 네. 침 있잖아요. 침을 꼭 찔러가지고. 아. 여기 보이죠? 물 나오는 거. 예. 여기 속에 이제 알을 쉬는 거야, 알을. 아. 아니, 나쁜 놈이에요, 이거. 나쁜 놈이? 혼내주세요. 아, 그런 게 있구나. 와, 이런 거 보기 어려운데요? 글쎄요. 지금 보니까, 보통 옆에만 가면 도망가거든. 네네. 도망가는데, 요거는 그냥 저 침을 꼭 찔러놓고, 네. 그 알을 이제 한창 쓰고 있었나봐. 글쎄 말이에요. 붙잡아도 딱 붙잡히네. 희귀 중인데요? 요거 내가 사진 찍으려고 몇 분이나 저걸 해도. 찍어놓으세요. 아이고, 버렸어요? 네. 몇 분이나 사진 찍으려고 해도, 도망가서 못 찍겠더라고. 근데 오늘, 잘 찍어놨네. 아, 특정감이네요.
자, 오늘 이렇게 긴 설명도 해주시고 또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. 예. 또 기회 되면 또 인사드리고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 아, 예, 그러세요. 네. 아, 그리고 성 씨가 혹시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. 아, 예. 네.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, 마지막으로. 네. 성함이? 옥도령입니다. 담비농장 옥도령입니다. 예. 진짜 옥도령입니다. 예. 옥도령 여기 있습니다. 와. 자, 그리고 많이 좀 이 하늘, 수박, 그 동과 또 아까 하늘 열매 마도 그렇죠. 하신다고 그랬으니까. 마도 있고. 네. 이거 같은 경우는 몇 군데인데 엄청 많거든요. 이게 숫자가. 아, 그렇죠. 숫자가 여러 수천 개 돼요, 이게. 예. 보시고 관심이 있으면 제가 설명란에 좀 남겨놓겠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.